지난주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로써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대 입학을 위한 수험 전략 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 유성훈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,000명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관심이 쏠립니다.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안에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할 예정입니다.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모집 단위와 전공, 모집 인원과 세부 전형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.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 수시 모집 비율 등 세부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세부 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의대 합격선이나 N수생 유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역 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 등급 기준 등 세부 전형 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. 입시업계에서는 수험생들은 다음 달 모의평가 준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발표될 입시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.